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은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고요. 2017년 12월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왜 김장 문화가 무형유산일까요? 김장 담그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던 시대에는 품앗이를 통해서 김장을 담갔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가정 중심으로 지역사회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대규모의 김장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김장의 나눔의 문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치는 보통 무, 배추 등의 채소에 소금을 절이고 그리고 고추, 파, 마늘, 생강 등 갖은 양념을 젓갈과 버무려서 담근 채소의 염장 발효식품을 말합니다. 김장은 이런 김치를 담그는 풍속입니다. 입동 전후에 겨울부터 봄까지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고 저장하는 일입니다. 입동은 겨울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올해 2023년에는 양력 11월 8일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배추랑 무를 수확하는 시기에 겹치고요. 영상 4, 5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1월 초에 김장을 담그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김장 담그는 시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정학유라는 사람이 쓴 농가 원령가에 보면 10월 초에 김장 담그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에도 보면 11월 초에 김장을 담그는 풍속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1960년대 신문 자료에 보면 11월 25일에 김장을 담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그것도 꼭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12월에도 김장을 담그기도 하고요. 특히 김치 냉장고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유통과 저장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그렇게 시기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헌 기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이규부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 의하면 가포 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집안에서 텃밭에 기르는 여섯 가지 채소에 대한 그런 시를 쓴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무를 가지고 장아찌를 담거나 김치를 담는 그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담글 지에 소금 염자를 써서 지염이라고 하는데요. 무를 소금에 절여서 겨운에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김치 담글 저 또는 침저, 침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김치라는 그런 말도 여기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장에 절여서 먹는 형태를 초기에 김치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18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젓갈이 김치에 사용된 시기를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원래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수광의 지복유설 남만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임진왜란 고 즈음에 조선에 전래됐다는 그런 설이 일반적입니다. 매운맛을 내지만 비싼 향신료, 후추, 산초 이런 것들을 고추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의 발달로 고추가 많이 보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장김치의 재료도 쓰이게 되는데요. 유중임의 증보살림 경제에 보면 침나포함접법, 황가담접법이라고 해서 김치에 고춧가루가 사용되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젓갈은 언제 또 채소와 함께 절임 형태로 등장했을까요? 역시 유중임의 증보살림 경제에 보면 자하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무, 전복, 소라, 곤쟁이젓을 함께 절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18세기 이후가 되면 어업 생산도 발달하고 포구유통도 발달하고
젓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김치에 이런 젓갈이 사용하게 됩니다. 배추는 언제부터 김치로 쓰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김장용 배추는 결구배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추를 이렇게 통으로 잘라보면 안이 동글동글하게 모여있죠. 그런데 이 배추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배추입니다. 조선 초에 중국에서 수입 배추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배추는 아주 귀하게 여겨졌죠. 이 배추 역시 조선 후기의 농업기술의 발달로 서울, 경기 등 도성 밖에서 경제성 있는 배추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서 가격도 저렴해지고 맛도 좋아서 18세기에는 배추 김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18세기 말 유득공의 경도 잡지에 보면 막김장이라고 해서 막김장에 새우젓국, 배추,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나와요. 배추, 고춧가루, 젓갈이 함께 들어가는 김치의 최초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세기 홍성모가 지은 동국세식이 이때는 10월 초에 서울 풍속에 겨울 김장 담그기는 농가의 1년치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19세기 말 등장하는 시의전서에는 얼젓국지와 전무에 젓갈과 고추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화규의 농가원령과 여기 보면 시월주요에 김장 담그기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기록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19세기 캐나다 목사 게일이 쓴 코리아 스케치에 보면 한국 사람은 쌀밥을 고봉밥으로 먹고 배추김치, 국과 간장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8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의 기록들을 보면 고춧가루와 젓갈, 그리고 여러 가지 양념으로 버무린 배추김치로 김장을 담그는 이런 풍속들이 서민들의 식문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세계의 주부들을 초청해서 김장 담그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나라의 주부들이 함께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 11월에 저희 국립민속박물관 구내식당에서 김장 담그기를 했던 모습인데요.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겨울에 먹을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사진들은 2015년의 사진입니다. 제가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서 현지 조사를 할때 기록한 모습들입니다. 11월 28일, 29일 이틀간에 오명희 씨 댁의 김장 담그기 풍속을 보여줍니다. 김치와 김장 담그기는 그냥 하나의 음식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로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치는 K푸드의 대표 주자고요. 외국인들도 즐겨하고 있습니다. 맛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 한번 김장김치 도전해 보시고요. 맛있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